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개그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그물을 사오게 되면 집에서 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손을 많이 봐가지고 바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손을 많이 봐가지고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그 사람들 쓰는 것도 뭐 잘못됐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 하나의 쓰는 방법을 이런 것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물망을 지금 내 손에 금지고 있습니다. 자, 요래 반반씩 나갑니다. 반반씩 요게 한 묶음 있고 요게 지금 한 묶음 있습니다. 요 중간에 두고플로 이렇게 딱 금지 설 때, 두고플로 이렇게 금지 설때 중간 복판에 이 실을 묶어 주십시오. 실을 먼저 같이 묶어 줍니다. 지금 묶인 게 아닙니다. 실만 지금 건물 자체만 지금 묶기가 있습니다. 자, 건물 자체만 묶기가 있고 그다음 채 망이 지금 묶이질 않았습니다. 자, 망을 한번 주시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망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앞에 색깔이 약간 다르지요. 이 불이 찢어서 그렇습니다. 이 불이 찢어서 그런데 이게 불이 찢어지고 나면은 요 실을 요렇게 한꺼번에 잡아시고 구멍을 요렇게 이어주세요. 자,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체는. 자, 왔다 갔다 하지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거 자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채 추가 들어가겠죠. 자, 추가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짧은 선을 여기를 한 바퀴 돌려주십시오. 짧은 선을 한 바퀴를 돌려주게 되면 돌려주고 나서 이안 돌려줬던 선, 요 지금 안 돌려줬던 요선 잡으셔가지고 같이 잡으세요. 같이 잡고 요거를 이렇게 한두 바퀴 내지는 묶어줍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묶고 자두 번째 묶어줍니다. 요거는 매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매 묶어주시고 땡이 땡이 줍니다. 자, 땡이 땡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 망에 보면은 빨간 망은 필이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간 망을 잘안 씁니다. 이망 자체를 여러분들 사용하기 좋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빨간 망에서 실이 없습니다. 원래는 빨간망에서 실이 없습니다. 자, 빨간망에서 자, 실이 있습니다. 빨간망에서 실이 있습니다. 실은 두 가닥인데 한 가닥을 끊어씌 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놨는가? 자, 위에 한 분리 보겠습니다. 자, 요래 하면은 생선 내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렇게는 굉장히 좋겠죠. 자, 저 옆에 생선 머리는 없습니다. 마우스 이게 생선 머리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안에 넣어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채요 실로 당겨주세요. 실로 당겨주시고 살짝만 여기에서 여기 홀치기 식으로 요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작게 잡으셔야 되는데, 홀치게 하는 거는 우리 운동화 끈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운동화 끈 묶는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렇게 묶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 생선을 이렇게 대고, 내장이라든지, 뭐 돼지 비계다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는 이게 조이는 이 자체는 조이는 이 자체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자리는 더 많이 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짝만 해놔놓아도 물에 들어가면은 지가 자동으로 조인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끼를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라지야. 굉장히 수치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저 마우스를 빼겠습니다. 자, 그대로 분리해주고, 그대로 분리해주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대로, 군중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안에 거를 마우스를 빼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뺐습니다. 이거 자체를 만들 때, 요거 자체를 만들 때, 요거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때, 실을 두고풀로 이렇게 금지세요. 금지면은 한 군데에는 매듭을 해놔놓고, 한 군데만 두 가닥을, 한 가닥만 사용합니다. 이거 자체 여줄 때는 한 가닥을 여줘가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여주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꾸 그 방향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쪽.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은 안에 찢던 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에는 끝을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단체는 요실 자체 한 가닥이 있습니다. 자, 실한 가닥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나무 젓가락이지요? 나무 젓가락입니다. 자, 나무 젓가락에 한 선을, 조금 짧은 선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지금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선머리는 없습니다. 명암을 하나를 구멍을 내봤습니다. 고등어다 생각하고 눈처럼 뚫고 놨습니다. 자, 그 자리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고등어 눈에 이게 자체를 찔렀다 그러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짧은 선을 빼주십시오. 짧은 선을 빼주시고 나면은 이 나무 젓가락을 빼주세요. 나무 젓가락을 빼주세요. 자, 오른손을 떼겠습니다. 자, 이래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머리가 이실 자체 내에서 한 두세 발이 정도, 두세 발이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묶어줬을 때, 요렇게 위에는 한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을 걸어놔 주세요. 살짝을 걸어놔 주시고, 요 짧은 선 갖고, 짧은 선 갖고, 내나 운동화 우리 문구다시피, 여기에서 홀치기를, 여기 자체에서 홀치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거 자체를 홀치기를 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아, 실은 몇번 돌리노? 두번 돌리네. 두 번을 돌리놨네. 자, 한번 들어갔고, 자, 홀치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홀치기가 됐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이 쪼입니다. 요것도. 자, 고등어 머리 생선 이거를 미끼를 다른 거를 갈아보겠다 할 때는 자,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지금 짧은 선 땡기고 있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자, 요것까지 마저 풀어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자, 굉장히 간단하지요. 다음은 생선물이 섞은 거를 빼보시고 다른 거새 거를 갈아서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낚시 원줄 자체에서 될수 있는 대로 한 5줄 이상 정도 써주세요. 제일 좋습니다. 잘 터지질 않습니다. 낚싯줄을 3호줄이라든지 이런 거 가게 되면은 이 애가 곧 생선머리가 있다, 내장이 있다, 같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낚싯줄은 다 터집니다. 오래된 낚싯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 같은 거 잡을 때는 5줄을 선을 놔야죠. 생으로 사와가지고. 자, 이게 원줄 자체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원줄 자체 내에서 찌고무를 하나 이어주십시오. 원줄 자체에서 찌고무를 하나 이어주십시오. 먼저. 자, 그 담채는 여기에서 찌고무를 이어줬으면은 도르래를 묶고 오겠죠. 도르래를 묶으시고 나면은 도르래 그 꽈배기 있는 까진 그까진 한 칸만 찌고무를 끌고 와가지고 내려주십시오. 한 칸만. 두칸다 내리지 말고 한 칸만 내려주십시오. 그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자체 물에서 떨어졌을 때 물에 떨어졌을 때, 이 원줄 자체는 지금 요 속에 같이 뭉치가 있습니다. 요 추하고 막 그물하고 같이 이렇게 엉키가 있는데,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 그물은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물에서, 물 속에서 모래 위에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자체를 잘못하면은 핀 있는 데서 줄매난 자리, 그 자리가 잘못하면 씹히게 됩니다. 딱총 한 번씩 맞은 사람도 이 새끼입니다. 그 자리가 씹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찌고무를 이어라 하는 게그 자체 안 씹히기 위해서, 모래 자체 왔다 갔다 할때안 씹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 영상은, 아, 그리고 저 앞에 백사장 자체 내에서 개 잡는 한수 배우게 해가지고 그 영상 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참 조회수가 많고 너무 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한번 더 잡게 된 겁니다. 집에서 내가 백사장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집에 자체 내에서 요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영상을 너무 봐주기에 고맙기에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꼭 따라 하신다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렇게 개 잡으러 나갈 때, 개 잡으러 나갈 때 요게 실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등어 머리만 달아주시고, 달아줄 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 저거 한 번씩, 이거 자체를 한 번씩 쓰고 나면은 내팔지 마세요. 재활용으로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는 바닷가에 송정에 받아서 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주워옵니다. 주워와서 제가 집에서 다 씻고 해가지고 다 손을 보게 됩니다. 제발 바닥에 좀 내버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활용으로 쓰십시오. 좋아서면은 좋았다 하면은 여러분들 구독을 꼭 필요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인사는 여기까지 가름할까 합니다.